지난 시간까지 협약의 기본 목표를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 협약의 조직과 구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조직은 최고 기관인 당사국 총회와 총회를 보좌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그리고 자문을 제공하는 여러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물 다양성 보전 자금을 확보하는 재정체계가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 또는 당사자 총회는 협약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총회의 구성원은 협약의 모든 당사자입니다. 당사국 총회가 맞을까요? 아니면 당사자 총회가 맞을까요? 이전에 보았듯 생물 다양성 당사자는 대부분 국가이므로 당사국이라고 흔히 말하며 저희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원문에는 당사국이 아니라 당사자, 즉 협약이라는 약속을 체결한 최약 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 총회가 맞겠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대로 당사국 총회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차이점은 기억해주세요. 1차 당사국 총회는 협약이 발효된 지 1년 후인 1994년 바하마의 수도인 나소에서 개회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까지 매년 모이다가 1998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2000년에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매 2년마다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지금까지 14회의 총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제12차 당사국 총회는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때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원래 2020년에 개회 예정이었던 중국 쿤밍의 제15차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사국 총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즉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규칙, 돈을 쓰는 재정규칙,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하는 예산, 그리고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조항은 전반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위해서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구체화는 바로 당사국 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협약 1조에는 협약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목적은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요? 이후 의무 규정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각 회원국에게 국가 목표를 세우게 한 뒤 목표에 대한 달성 상황을 국가 보고서로 제출하게 합니다. 현재의 생물 다양성 목표는 20가지의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로 2010년 일본 아이치현의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의 10개년 목표를 세웠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는데요. 아쉽게도 목표 달성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행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당사국 총회는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크게 위에 말씀드린 국가보고서 검토, 과학기술 자문의견 검토와 이를 위한 보조기구 설치, 협약에 추가로 붙이는 의정서 채택과 협약과 협약 부속서를 고치는 개정안 채택입니다. 당사국 총회의 기능 중 하나는 협약의 의사결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4년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제1차 총회에서 협약 의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의사규칙 제3조에서는 총회 개최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최 장소는 사무국이 있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따로 개최 장소를 정하거나 사무국이 당사국과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몬트리올에서 총회의 일반 정기회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회원국의 요청으로 개최하는 특별총회를 1999년에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총회 속개회의를 2000년에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적은 있죠. 이렇게 14회의 일반 총회와 두 번의 특별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들 총회 개최 장소의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의사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총회 개최는 일반적으로 유엔의 5개 지역 내에서 순환합니다. 5개 지역이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동유럽, 중남미 카리브해, 서유럽 기타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열린 14회 정기회의의 지역별 분포는 아프리카 1회, 아시아 5회, 중앙 동유럽 1회, 중남미 카리브해 5회, 서유럽 기타 2회입니다. 어느 회원국이든 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지만 회의 개최지는 추가 개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개최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리적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소 선정 이후 총회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사국 총회는 실체적인 결정을 컨센서스 또는 총의로 내립니다. 그런데 총의가 무슨 뜻이에요? 총의란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극적인 만장일치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콩 세알을 보호합시다 라는 안건을 총회에 냈다고 생각해보죠.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콩 세알을 보호하는데 모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는 것을 가결,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부결이라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자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회의 중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의는 성립하기 때문에 제안한 안건은 통과, 즉 가결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반대 의견을 회의 중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총의를 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건 부결입니다. 총회에서 콩세아를 보호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콩세아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실체적 결정을 내릴 때는 당사국 총회에서 최선을 다해 총의로 결정을 내립니다. 즉, 모든 참가 당사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적어도 반대를 표시하지 않도록 협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투표를 통해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안건이 실체적인 사안일 때 해당합니다.
실체적인 사안이란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콩세알 보호 안건이 가결되면 콩세알은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고 당사국은 콩세알을 보호할 의무가 생기겠죠? 이런 것이 바로 실체적인 안건입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안건이 아닌 절차적인 안건. 예를 들어 총회라든가 또는 3분의 2 찬성 투표처럼 의사규칙과 같은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있죠. 이러한 절차적인 안건은 단순한 과반수 투표로 결정합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당사국 총회의 참가자는 크게 당사국, 비당사국, 참관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당사국도 참관자이니 실제 참여한 주체는 당사국과 참관자로 볼 수 있죠. 다만 비당사국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다른 참관자와는 달리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국은 그 이름처럼 당사국 총회의 중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협약의 당사국이죠.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가자가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 만장일치인 총회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지난해에 말씀드렸죠. 만약 끝내 총회를 이룰 수 없다면 표결을 하기도 하지만요. 당사국의 의결권이 있다는 것은 총회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모든 당사국은 한 개의 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협약 당사자 중에는 지역기구도 있죠. 예시로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의 연합체인 유럽연합도 별도 협약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각각의 27표에다가 유럽연합의 한 표까지 던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 의사규칙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경제통합체와 그 구성국가는 동시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의 표를 대신 던지거나 아니면 회원국이 각각 투표하고 유럽연합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죠.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기구를 포함하는 협약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협약 당사자는 의결권을 가지는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의사결정권과 이행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이 당사국입니다. 당사국 이외에도 비당사국과 참관자가 있었습니다. 비당사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미국과 바티칸이 있습니다. 비당사국은 총회가 열릴 때 총회 개최 통지를 받으며 총회를 참관할 대표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아닌 참관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유엔기구, 학술과 교육기구, 영리 민간부문 청년, 토착지역 공동체 등입니다. 비정부기구란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인식 제고, 지속 가능한 관행 정착, 보존 활동 등 생물 다양성 협약의 3대 목적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시민의 모임이 아닌 국가의 모임입니다. 유엔기구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유엔기구는 비당사국과 마찬가지로 총회 개최 통지를 받아 총회를 참관할 대표자를 파견합니다. 대학, 학술 교육기관도 참관자로 분류되며 기업과 영리기구의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2012년부터 청년은 NGO와 별도의 참관자로 분류되었습니다. 2014년의 평창총회에서는 유엔 생물 다양성 청소년 총회 행사가 열리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토착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 원주민 공동체는 생물 다양성 유지와 보전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전문가 8조에서 토착 원주민의 기술과 관행 존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협약상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는 참관자로서 NGO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참관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NGO와 시민사회 참관자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등 시민사회도 실무상으로는 NGO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NGO와 시민사회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개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NGO는 시민사회에 포함됩니다. NGO는 시민사회기구 중 정부와 독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이며 그 외에 지역 공동체처럼 NGO 등록이 되지 않은 시민들의 모임도 시민사회에 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NGO와 시민사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NGO 또는 시민사회기구는 어떻게 당사국 총회에 참가할까요? NGO는 협약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서 해당 회의 참가 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때 조직의 정관 설립 문서, 웹사이트 등 해당 기구의 유효한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조직의 자격과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즉 수행한 사업 기록, 언론 보도 등도 첨부합니다. 이때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총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대가 없으면 총회 개최 통지를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총회 의장의 초대로 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협상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참여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은 당사국과 비당사국뿐만 아니라 NGO와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듣고 전문성과 자원을 모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은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지구적 과제니까요. 그러면 다음화부터는 실제 총회의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